보물 찾기 시합턴. 만화책도 전부 다 읽었는데, 타마는 볼일 때문에 바쁘다고 그랬고, 비가 내려서 놀이터에서 놀 수도 없고, 심심해라. 이 멍청한 요가 멍청이야. 저런 바보들 같으니. 아빠. 심심한데 같이 좀 놀아주세요. 싫은데. 어차피 할 일도 딱히 없잖아요. 할 일이 없긴. 지금 TV 보느라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냐. TV 따위는 언제든 볼 수 있잖아요. 아빠, 놀아주세요. 귀찮게 왜 이래? 네 언니한테나 가봐. 그렇지만 언니는 엄마랑 같이 시장 보러 갔단 말이에요. 너 때문에 끝나버렸잖아. 자, 그럼 이제 저랑 놀아요. 트럼프 가져올까요? 우셀러도 가져와야지. 아니, 난 안 할 거야. 그게 뭐든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발견한 이 세상의 진기한 보물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. 이 세상의 보물들이라? 예? 보물 찾기라고요? 그래. 내가 네가 아끼는 보물을 집안 어딘가에 숨겨놓을 테니까 네가 그걸 찾는 게임이란다. 어때? 엄청나게 재밌겠지? 그보다 오셀로 게임을 하고 싶은데. 그럼 이렇게 할까? 한 시간 안에 네가 보물을 찾으면 네가 원하는 걸 뭐든 들어주는 걸로. 어때? 정말 뭐든 들어주시는 거예요? 그렇지만 실패하면 반대로 네가 내가 원하는 걸 뭐든지 들어주는 거야. 어때? 해보겠니? 네, 그야 물론이죠. 좋았어. 일단 백화점으로 가서 초콜릿 파르페를 먹은 다음에 모모의 언니 포스터를 사달래야지. 그리고 또... 마루코, 아직이냐? 어떤 게 더 좋을까? 빨리 정해. 그치만 다 소중한 것들인걸요. 없어지면 곤란하다고요. 걱정도 참. 그냥 숨기는 건데 없어진 왜 없어져? 마루코! 왜? 이 목각을 숨기면 어떨까? 그치만 그건 내 보물이 아닌데. 아무렴 어때? 그냥 이걸로 해. 지금부터는 이게 네 보물이 되는 거야. 내가 네 보물을 숨기는 동안 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. 왜 하필 화장실이에요? 시키는 대로 해. 내가 됐다고 할 때까지 절대 나오면 안 돼. 알았지? 뭐야. 볼 일도 없는데 화장실 안에 갇혀 있는 건 너무 심심한데. 아빠예요? 마루코냐, 좀 서둘러 나오면 안 되겠니? 그건 안 돼요, 할아버지. 아빠가 됐다고 할 때까지 나오지 말랬거든요. 그렇지만 마루코, 제발. 안 돼요, 아빠가 화낼 거예요. 제발 마루코, 그러지 말고. 절대로 못 나가요. 제발 이 하렘이 목숨을 살리는 셈 쳐다오. 아무리 그러셔도 소용없어요. 마루코, 이제 난 한계가. 더 이상 못 참. 마루코, 자 이제 다 됐다. 네, 아빠. 아이고, 살 것 같구나. 뭐야? 보물 찾기라고? 그래요. 제가 아빠가 숨긴 목각 인형을 찾으면 뭐든 들어주기로 약속했어요. 오, 그거 참 재밌겠구나. 그래, 좋아. 나도 널 도와주마. 진짜 할아버지가 절 도와주실 거예요? 고마워요. 그건 안 돼요. 둘이서 찾는 건 반칙이라고요. 싫어요. 할아버지랑 나는 언제나 한 팀이라고요. 아무렴, 우린 절대 헤어질 수 없는 이심동체요. 그쵸, 할아버지. 그럼 마루코. 하는 수 없군. 그럼 좋아. 대신 제한 시간은 딱 한 시간이다. 걱정 마세요. 이제 겨우 나도 좀 쉴 수 있겠구나. 좋아요. 그럼 먼저 할아버지 방부터 찾아봐요. 그렇지만 내가 계속 방에 있었지만 네 아빠는 오지 않았는데. 그래요? 자, 그럼 할아버지 방은 넘어가요. 여기도 없어요. 할아버지 쪽은 어때요? 그게 여기도 없구나. 와! 마루코, 뭔가 찾은 게냐? 이거 보세요. 옛날 동전이에요. 이 벽장 구석에서 찾았는데 이 돈은 제가 가져도 괜찮겠죠? 그야 물론이지. 만세! 혹시 동전이 더 없을까? 보물은 동전이 아니라 목각 인형이라면서? 깜빡 잊었었네요. 보물을 어서 찾아야지. 응?
이게 뭐야? 아 뭐야 마르코, 이건 또 어디서 찾았어? 쓸데없는 짓 말고 얼른 목각 인형이나 찾으란 말이야. 시간이 얼마 없을 텐데. 하여간 내 방에는 안 숨겼어. 네? 아유, 그럼 대체 어디 숨긴 거예요? 제발 힌트 좀 주세요. 힌트라니, 내가 뭐하러. 네 입으로 찾아버리니까 시간은 가고 있다. 아빠, 아빠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저한테 힌트 좀 주세요. 한 시간 안에 온 집안을 찾는 건 무리라고요. 아빠 귀찮게 왜 이래. 홀가분하게 TV 보려던 내 계획이 별 수 없다. 부엌이나 네 방이나 둘 중에 하나야. 예, 고마워요 할아버지. 다음은 부엌이에요. 여기도 없는데. 아무리 봐도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. 그렇겠죠. 대체 어디에 숨긴 걸까요? 아이 참, 제발 좀 나와라. 거참. 시간이 별로 없는데. 찬장문이 열려있어요. 좀 수상하죠? 그렇구나. 할아버지, 절 도와주세요. 물론이지. 뭐야, 발견했니? 자요, 이걸 보세요. 계란과자잖아요.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딱 한 개. 그렇구나. 틀림없이 엄마가 우리 모르게 혼자 먹으려고 숨긴 걸 거예요. 혼자 먹게 둘 줄 알고. 잘 먹겠습니다. 할아버지도 반 드실래요? 아, 저 마르코, 네 엄마한테 물어보고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걱정 마세요. 엄마도 우리 몰래 혼자 먹으려고 과자를 숨겨둔 거려. 그야 그렇지만. 그러고 보니 여태 간식도 못 먹고 배고픈데 잘 됐죠 뭐. 와, 행복해라. 50원 동전이랑 과자까지 찾았으니 보물찾기 하길 정말 잘했어. 이제 목각 인형만 찾으면 내 인생도 활짝 피는 거야. 그나저나 보물은 어디 있을까? 할아버지. 왜 그러냐? 이거 다 먹은 다음에 제 방을 찾아봐요. 부엌은 더 안 찾아보고? 찾아볼 만큼 찾았어요. 이제 남은 건 제 방뿐이라고요. 나와라, 제발 좀. 대체 어디에 숨기신 걸까? 시간이 다 됐는데. 왜? 말도 안 돼. 어때? 이제 5분도 채 안 남았는데 그만 항복하시지? 싫어요. 나도. 그나저나 마루카한테 무슨 손을 들어달랠까? 이제 1분. 아빠 집중 안 되니까 조용히 하세요. 맞아, 입 닥치고 섞어져. 남은 시간은 30초. 이제 남은 건 20초뿐. 드디어! 제발! 어디 있는 것이래? 나왔다! 자! 3, 2, 1! 게임 끝! 아싸! 내가 이겼다! 두 분 다 수고했어요. 자, 그러면은 어디 마루코한테 무슨 소원을 들어달랠까? 마루코!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게 바로 너지! 그게 사정이 좀... 뭐야! 내 책상 서랍까지 다 어질러놨잖아! 아빠랑 보물찾기를 하느라고만... 뭐예요! 당신까지 마루코랑 같이 그러면 어떡해요! 그게 실은 난 그냥... 나중에 원래대로 정리하려고 했었어요. 그쵸, 할아버지? 에? 그럼. 우리가 깨끗이 정리하마, 어머마. 그치, 아버마, 안 그래? 물론이죠. 그럼요. 뭐하고 있어요 지금? 당장 정리하지 못하고. 자, 그럼 난 언니 책상부터. 신경 끄시지, 내가 직접 할 테니까. 아유, 그래. 보자. 그럼 난 내 방을 정리하러 갈 거야. 자, 그럼 나도 다른 데부터. 아 참, 가만히 있자. 이렇게 됐으니 아빠의 소원을 안 들어줘도 되겠지? 아싸. 이제 간신히 끝났네. 쓸데없는 짓을 벌여서 나까지 고생시키다니 원. 자, 그러면. 근데 목각 인형은? 마르코! 당장 이리 와봐! 왜요? 무슨 일 있어요? 바로 너지. 내 계란 과자를 먹은 게. 그러는 엄마야말로 우리 몰래 혼자서 먹으려고 했잖아요.
아유, 무슨 소리야. 난 절대 그런 적 없어. 진짜로요? 좀 의심스러운데. 시끄러. 엄마한테 의심스럽다니 그럼 못 써. 쓸데없이 사고 쳐놓고 반성도 안 하고 너 계속 그럴 거야? 그렇지만 오늘은 아빠가 먼저 변명. 아무도 못 찾는 찬장 뒤에 숨어 마루콘의 소동을 말없이 지켜버린 목각 인형이었다.